One, two, three, I don't know who else to be. Four, five, six, like they say I can't be fixed. One, two, three, your attention's all I need. Four, five, six, don't let it slip. One, two, three, I don't know who else to be. Four, five, six, like they say I can't be fixed. One, two, three, your attention's all I need. Four, five, six, don't let it slip. I don't have any favorites. Just give me any kind.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장흥으로 캠핑 가거든요. 근데 캠핑 가기 전에 등유 살려고 주유소를 들렸어요. 여기가 제가 보성이랑 장흥 쪽으로 캠핑 갈 때 항상 들르는 주유소거든요. 여기가 저렴하고 좋아요. 형이도 인사드려. 오늘 재밌게 캠핑하고 올게요. 이따 다시 캠핑장에서 만납시다. 안녕. 여러분, 저 오늘은 장흥에 있는 심천 로또 캠핑장으로 왔거든요. 근데 여기를 한 두 번 정도 전에 와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그걸 까먹고 있었어. 지금 낮인데도 너무 추워요. 일단 빨리 텐트 치고 이따 다시 만나요, 우린. 오랜만에 왔는데 공사 중이시네요. 아니야? 찾는 거? 뭘? 하고 뭐 말라? 하고 뭐 말라? 아니 뭐고? 먹을라 하는데? 하나. 나였어. 한 번 더. 이거 빠지. 일인데. 빠지면 죽어. 이게 어디?
아까 두 달 전에 산 반사신 난로가 드디어 왔어요. 날짜까지 기억해. 제가 11월 27일에 주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1월 중순이 됐단 말이죠. 근데 엊그제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드디어 얘를 가져왔어요. 몇만 원 더 좀 싸게 살려다가 네, 진짜 이렇게 오래 기다릴 줄은 몰랐어. 하니야, 뭐해? 하니 보내줘야겠다. 오늘 칸델라를 가져왔는데 이 안에 심지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안에 블랙독 랜턴을 넣었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써야겠어.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은 쭈꾸미 볶음이 씻어올게요. 귀엽네. 하니가 지금 쭈꾸미 냄새를 맡고 약간 흥분했어. 하니야, 뭐해? 거기 쭈꾸미 없어. 하니야, 너 왜 이렇게 힘이 넘쳐? 쭈꾸미 볶음에는 이 스윗콘이 빠질 수가 없어서 이걸 오늘 해먹을 거야. 우와. 얼마큼 넣어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뭐해? 칼로리 폭탄이네. 맛있을 것 같아. 벌써 좀 맛있는 느낌인데? 분명히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씻고 나니까 몇 개 없네? 징그러. 여기서 무조림 같이 먹으려고 무도 조금 갖고 왔어. 제가 직접 만든 양념장이에요. 맛있을까? 일단 조금씩 올려 먹어봐. 언니 닫아. 이것저것 넣으니까 양이 엄청 많아졌어.
살도 미쳤고. 제가 캠핑 다니면서 살이 진짜 많이 쪄가지고 캠핑 와서 먹는 게 진짜 다잖아요.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운동을 좀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쭈꾸미가 엄청 미니미가 됐어. 뭐야 이거 누구 코에 붙여? 미쳤다 미주야. 내가 만들어줘. 아니 뭐 왜 안 오지? 언니 삐졌어? 뭐해? 언니야 뭐해? 밥 줄게. 밥 먹어.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푸짐하게 척 먹어봐. 맛있다. 코로나가 제 미각을 뺏어왔어요. 아, 매운 거 진짜 좋아했는데 이제 매운 걸 못 먹겠어. 아, 새콥다. 짠! 하니는 이렇게 콧등에 이런 걸 대줘야 잘 자. 이상하네. 오늘 한숨도 안 잔다 했다. 내가 좋아하는 마시멜로 리터 사왔죠. 안에 초코가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어. 아, 살짝만 뺄라 그랬는데 다 빠져버렸어. 에이씨. 오. 와, 이 달달한 냄새가 너무 좋아. 초코가 이렇게 들었어요. 저번 캠핑 때 하니까 눈을 좀 다친 것 같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병원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또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무리 잘 먹여도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그 이제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 말 듣고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제 한이 보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이라고 선생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슬펐어. 알긴 아는데 그 말 들으니까 이제 더 슬프더라고요. 아, 우울해지는 게 싫어서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었는데 요새 너무 걱정이 많네요. 몇 개를 꽂은 거야? 말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꽂았어. 어이구야, 너무 오래 했나봐. 아, 말했다 울컥했네. 지금 한이는 15살이 됐고요. 양쪽 눈이 다 이제 안 보이는 상태가 됐고, 귀도 들리지 않고, 지금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약을 계속 먹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확실히 움직이는 것도 덜하고, 그리고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약간 무서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줄을 매지 않으면 너무 무서워요. 움직이는 것 자체를. 한이랑 진짜 오래오래 캠핑을 다니고 싶은데 이제 한이 체력이 언제까지 그게 될지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내가 너무 힘든데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닌가. 한이가 캠핑 가는 날만 되면 막 난리를 치거든요. 일단 캠핑 방 문을 열자마자 그 냄새를 맡고 엄청 막 흥분을 해요. 이제 막 현관문 앞으로 가서 막 자기도 가겠다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캠핑 가는 게 좋아서 그러는 것 같긴 한데 나이가 많으니까 분명 힘이 들 것 같단 말이죠. 데리고 다니는 것도 내 욕심이 아닌 거. 아, 너무 울면 안 돼. 깜짝이야, 아니야, 깜짝 놀랐잖아. 아, 빨리 이때. 아, 맞다. 아, 이거 어제 밖에 빼놨는데 완전 얼었어요. 죽긴 추웠나봐. 아까 일어나자마자 씨랑 응아랑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리 굴러 떨어졌어요, 다시.
생일빵에 먹으려고 빵이랑 같이 갖고 왔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이것만 금방 마시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견과류 맛이 됐어? 콧물 코가 나왔어. 어이구 쭈쭈쭈쭈쭈 아우 기지개 아우 기지개 잘했어. 데리고 와. 거기 감 떨어져. 먹어볼거야? 먹을거야? 먹네. 전 이제 한 퇴실 시간 4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빨리 정리해 볼게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좀 애좀 먹었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하니 안녕. 안녕.